여기 히로시마 도시는 처음 오셨죠? 예, 예. 오시기 전에 좀 히로시마에 대해서 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 과거에 1945년도에 어떤 세계 그 대전 어떤 종말을 고하는 어떤 원폭 투하 도시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와서 나름대로 어떤 그 박물관도 저희들 그 다녀보고 어떤 그 또 영상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실상들을 조금이나 이해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자 폭탄이 소화됐던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할 것 같고, 광복대 원자 폭탄 이런 이미지, 그런 역사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FC 팬들의 인터뷰처럼 히로시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알린 원자폭탄이 처음 투하된 지역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곳은 원폭의 피해가 가장 심해서 사람들이 잘 살지 않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히로시마 제1번화가이자 평화공원, 원폭돔 등이 있는 관광 명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평화를 기원하는 이들을 위한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자리는 오늘날 평화를 기원하는 장소로 탈바꿈하면서 상징적인 곳이 되었지만,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26년 전 대구의 어느 골목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평화를 꿈꾸는 운동이 열렸습니다. 바로 오늘날 3.1 만세운동길이라 불리는 골목입니다. 1919년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이 3월 8일 오후 대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3.1운동 당시 대구의 개성학교, 신명학교, 대구고보, 성서학당 등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일본 경찰을 피해 몰래 이 골목을 따라 만세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서로가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서 외치는 단어 평화. 히로시마에 남아있는 평화의 상징이 조선의 광복을 이끌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역사의 연결고리입니다. 아이러니한 역사의 연결고리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두 도시, 대구와 히로시마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병합이 된 이후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영남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대구광역시, 전국시대 지략가로 유명했던 모리 데루모토에 의해 세워진 이래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성장한 히로시마,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두 도시는 발전을 거듭하며 본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중심 산업이 제조업이었다는 점도 닮아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제조업을 이끌었고, 이를 바탕으로 두 도시는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쇠퇴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제적 배경 못지않게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또한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지역 모두 프로축구단과 야구단이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대구FC와 삼성라이온즈가, 히로시마에는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히로시마 도요카프가 있습니다. 삼성라이온즈와 히로시마 도요카프의 연결고리는 바로 경기장입니다. 전통 강호라는 역사와 전통에 비해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던 야구장의 낙후된 시설은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또 많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장을 신축한 곳은 히로시마 도요카프. 이들은 경기장 신축과 호성적이 맞물리면서 평균관중 3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9년 개장한 홈구장 마스다 줌줌 스타디움은 국내 프로야구단의 신축구장 건설 시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역시 이들의 벤치마킹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개장했습니다. 두 도시를 대표하는 축구단 역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팀은 불과 몇 년 전 리그에서의 연이은 부진 끝에 2부 리그로 강등되었다가 1부로 승격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 시즌 4월 현재
히로시마는 J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해 FA컵 우승을 차지한 대구 역시 돌풍의 주역으로 리그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비슷한 길을 걸어온 두 도시의 교류가 시작된 것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히로시마시에서 먼저 대구시의 자매도시 체결을 제안합니다. 이에 1997년 대구시장을 포함한 대표단 일행이 히로시마에 방문해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대구시와 히로시마 간의 교류는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스포츠 분야를 망라한 행사를 약 400건 이상 22주년 동안 진행해왔습니다. 대구의 대표 축제인 치맥축제와 히로시마 플라워 축제 등이 열릴 때 두 도시는 상호 방문을 통해 민간 차원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이루어진 주요 교류는 두 도시를 대표하는 프로축구단 대구FC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친선경기입니다. 2015년 대구 지역 언론사 주최로 처음 만남을 가진 두 팀은 2015, 2016, 2018년 대구 스타디움에서 세 번의 친선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교류전을 통해서만 만났던 두 팀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는 국제 무대에서 조별 예선 한 조에 속하며 재회하게 됩니다. 조별 예선에서 한 조에 속하게 되자 대구시는 이 일을 호재로 여겼습니다. 이미 대구시는 3월에 열린 광저우와의 경기에서 300여 명의 광저우 팬들을 초대해 경기 종료 후 치맥 파티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 관광 마케팅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대구 FC가 아시다시피 요즘 굉장히 성적도 좋고요. 저희가 스타디움을 개장을 한 이래로 히로시마와 경기를 하게 된다면 가장 우리 친숙하고 또 친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히로시마와의 교류를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을 생각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FC와 히로시마 산프레체와의 경기를 통해서 승패를 떠나서 지금까지 이후 민간 교류 차원에서의 교류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대구시에서 또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대표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대구시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광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비단 대구시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홈 경기를 치르는 히로시마도 자매도시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2019년 4월 10일 저녁 에디온 스타디움 히로시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편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두 도시가 손꼽아 기다렸던 만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대회 주관인 AFC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번 경기를 두 도시 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식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 90분 축구 이상입니다. 지난 22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온 두 도시이지만 각 연고지의 프로축구단이 공식 국제대회에서 맞대결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이 상징성 있는 경기를 단순히 조별 예선 한 경기에 그치지 않고 두 도시 간 우정을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시켰다는 점은 국내 타 프로스포츠단과 지자체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민구단이 단순히 지역민들에게 관전 스포츠 문화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지역을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도시의 지난 22년의 노력을 대구FC 팬들과 히로시마 팬들은 잘 알고 있을까요? 히로시마 또 시마이 도시 っていうのは 知ってるんですけど 유고도시の はあんまり具体的にはサッカー以外はちょっとわからないですね 어떤 그 이벤트나 어떤 그 행사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고요. 이전에 저기 교류 통해 가지고 꾸준히 이제 축구 경기를 했다 해서 이제 뭐 대구를 자주 방문해 온다는 요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今日の試合で知りました。今日、広島市長と
대구の副市長が来られるんですよね。特にないですね。ごめんなさい。いえ、ないですね。はい。아쉽게도그런부분은좀없는것같아요。작년에히로시마가그이제모신문사초청으로저희대구 FC 랑시합을한번한적이있었는데그때말고는뭐따로교류라는게없었던것같습니다。20년가까이를잠유도시로알고예알고있습니다。지리적으로나여러가지어떤그지역의특색을이렇게나름대로고려해봤을때에특별하게이렇게뭐인연이될만한도시는아닌걸로생각을했었고요어떤대구랑또저희들히로시마접근성도상당히떨어지는그런도시임에도불구하고오랫동안그자매도시로이렇게어떤그 교류를하고있는이단자체가사실굉장히놀라웠습니다지난22년간두도시는오랜노력끝에경제문화교육등다방면으로함께성장해왔습니다그기간동안두도시의상호교류는민간차원에서활발하게진행되며긍정적인부분을많이남겼습니다하지만이날경기에서만난대구와히로시마팬들의이야기처럼아직은체감적으로는느끼지못한다는답변도있었습니다이런점에서이교류가더욱발전하기위해선도시의지역민들이더욱가까운친구가될수있도록만드는것이그지자체의향후과제가아닐까요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만난대구 FC 와산프레체히로시마의미있었던이번만남이어쩌면그시작점일수도있습니다분명두도시는축구를통해보다가까운친구가되었고되는중이며앞으로될것입니다축구는언어의장벽이없는세계공용어인이많죠오는동안에히로시마시민들이상당히친절하게안내를잘해줬습니다히로시마시민들의어떤그런친절함을보면서조금은거리가좀좁혀진것같은느낌입니다그래서이런어떤교류를좀자주해서특히그게축구라는매개체를통해서자주있었으면좋겠습니다そうですね身近に感じられ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私ももっと積極的にサッカーだけでもなく他のスポーツでも交流し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좀극히일부의팬들이서로왕래를하겠지만그거부터이제시작한다고생각합니다대구에대구 FC 라는팀이있고그리고히로시마에산프레체히로시마라는팀이있다는것만아는것만으로도교류의시작이아닐까그런생각이듭니다자매도시라는개념이이제서로이제상호파트너십이나뭐상생교류협력이라는의미도있지만저희대구시입장에서는사실뭐관광이라는꼭지를놓고보면은이제일본에계신그분들이더많이대구시에좀방문을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기를희망을하고있고요뭐サッカーは世界共通のスポーツなので本当喜ぶことも戦うこともみんな同じ感情で戦えると思うのでいい交流がサッカーを通して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はいこれからも戦える時がたくさんあればいいなと思います